그날 밤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하루도 다를 것이 없었다. 그리고 오늘도 그랬다. 어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을 때면 언제나 일이 터졌다. 엄마, 일을 할 수 있겠나? 일어나서 이게 좀 먹자. 어제 가게에서 전복 싱싱한 놈 하나 가져왔는데 엄마 입맛에 맞을랑 모르겠다. 해봐봐. 대물만 하나? 응. 맛있네. 먹고 기운 좀 내라. 이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내 하나 보고 살아라. 응? 세상에 이렇게 맛있게 죽 끓여준 아들이 어디 있노? 그래. 세상에서 우리 아들이 최고다. 아, 재홍이네 가게 나가봐야 안 되나? 아니다. 1시까지만 더 가면 된다. 아, 좀 맛있게 좀 팍팍 먹어봐. 자. 됐다. 식탁에 밥상포 덮어서 놔두면 내가 알아서 챙겨 먹을게. 어서 나가봐라. 시간 딱 맞춰서 당기지 말고 미리 나가서 일도 거들고 해라. 알겠다. 대신 저녁에 와서 검사할 끼리 여기 있는 거는 다 먹으래. 어머니를 홀로 남겨두고 가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던 박재웅. 엄마, 내가 갔다 올게. 응.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바로 전화해라. 영원히 햇빛이 들지 않는 응달처럼 항상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집. 그것이 박재웅의 가정이었다. 집에만 다녀오면 늘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하지만 매번 걱정을 뒤로 미뤄두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는데. 와, 니는 아직 멀었으니까네. 어? 욕심내지 말고. 아, 형이 그 와, 어깨 너머로 배운다 하는 그런 말도 있다 아닙니까? 나도 이제 뭐 어깨 너머로 한 배워갖고 요리 탁 해보려고. 내가 이거 칼질하면 요리. 맞아서 그게 가지더라고. 아이고 행이. 아 무슨 일. 아니 진짜 칼 갖고 좀 그러지 마세요. 어 진짜 살이 나겠네 진짜. 책 이건 틈만 나면 장난치려 하고 있지. 내가 칼 다룰 때는 좀 진지해야 된다 했지. 진은. 근데 아니 마 이거는 1년이나 일한 놈이 어? 아직까지 앞뒤 구분도 못 하고. 제대 후 곧바로 이곳으로 왔고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그 1년 동안 박재웅은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했다. 일을 해야만 잊을 수 있었고 그 시간만큼은 아무런 걱정이 없었다. 횟집에서 숙식을 해결해온 박재웅. 일을 마친 새벽 시간이면 언제나 그랬듯이 외로움이 밀려왔는데. 아, 내가 좀 먹었네. 소주 안 들어간다. 이제는 익숙해져버린 공간. 하지만 박재웅은 그곳에서마저도 간혹 자신이 타인처럼 여겨졌는데. 어디에도 마음 놓을 곳 없었던 삶. 그것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에도 변함이 없었다.
철아 형님 내 소주 마신 걸 못 말아 갈 낀데 백할 다루는 놈이 내 술이나 마시고 손 덜덜 떨고 잘한대. 내가 요거 없이 살 수가 있나. 아무리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었던 단 하나. 박정욱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하나 있었다. 재웅아, 아, 또 무슨 일인데? 아, 말 좀 해봐라. 아버지 또 그러나? 아, 진짜 미치겠네. 재웅아, 네 지금 좀 빨리 좀 온나? 내 말 잘 들으래. 어, 지금부터 문 딱 잠그고 내가 갈 때까지 절대 나오지 마라, 알았지? 아, 형님, 내 집에 잠깐 갔다 올게. 어, 뭔 일이고? 아, 모르겠어요. 내 집에 나 난리가 난 것 같아. 그래, 알았다. 버터 가봐라. 가게 걱정하지 말고. 아니, 미안합니다. 그래, 또다시 일이 생겼다.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엄마. 엄마. 재웅이 왔나? 미안하다. 엄마가 괜히 전화를 해가지고. 보자. 보자. 아, 보자. 아, 또 아버지가 그랬지? 아,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진짜. 인간 지금 어디 갔노? 내가 진짜 오늘 밤 안 놔둘기다. 어디 있냐고, 어? 아, 씨. 됐다. 나는 괜찮으니까 나가서 일 봐라. 아까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네 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 어머니의 웃는 얼굴을 본 적이 언제였는지 이제는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박재웅, 그에게 아버지란 존재는 영영 아물지 않을 상처와도 같은 것이었다. 여보세요? 누나가? 잘 지내지? 아, 내 지금 은행 가려고. 집에? 아, 집에 뭐 별일 없지 뭐. 절대 누나한테는 말하지 마라. 누구 누나 또 잠 못 잔다. 이게 엄마 평생 업인데 어쩌겠노? 너가 시집장가 갈 때까지는 이렇게 살아야지. 재웅아, 너가 아버지 원망 말해. 아, 집에 뭐 별일 없지 뭐. 요새 뭐 아버지도 술도 별로 많이 안 드시고. 그래, 그래. 그래, 누나도 일 바래. 그래. 아, 누나야. 아니, 그냥 보고 싶어서. 알겠다. 어떻게든 떨쳐버리고 싶었던 과거. 하지만 기억은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다. 저 인간들 저거 벌건 대낮부터 많은 짓이고. 저라니까는 가장 파탄이 생기는 거지. 에이씨. 우리 아버지는 동네에서 소문난 남봉꾼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이쁘게 왔나? 와, 우리 이쁘게 오늘 확 끌어 입었네. 신경 좀 썼어요. 그랬더나? 아이고, 여 이쁜 거. 그래서 내가 갖고. 맛있는 거. 맛있는 거?
그걸 보러 가자. 치마만 누르면 다 좋다던 저희 아버지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여자가 딱 한 명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그랬다. 박지용에게 행복이란 단어는 잡을 수 없는 무지개와 같은 것이었다. 기억 속의 아버지는 늘 낯선 여자와 함께였다. 응? 아, 우리 아들놈이. 어, 세영이. 내려와. 내려와. 아들. 영아. 여기 있는 누나야. 이쁘지? 앞으로는 이 누나야가 재웅이 엄마야. 알았나? 재웅아, 엄마라 해봐. 엄마. 어? 그런 아버지를 둔 덕분에 사람들은 저보고 친엄마가 누구냐고 놀리기도 했었습니다. 맞고 또 맞고도 엄마는 아버지를 사랑한다 했습니다. 단 한 번도 함께 웃어본 적 없는 사람들. 그게 우리 가족입니다. 모든 것은 이날부터 시작됐다. 그날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인대를 다치고 만 박재웅. 보름 후 더 이상 가게에서 생활하는 것이 힘들었던 박재웅은 1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이고야, 참아. 동네에서 다 그렇다, 다 그래. 동네? 동네 누가 그러대? 증거 있나? 어? 증거 있냐고! 이 보이까네. 한 달에 몇 푼 나오는 연금. 그게 탐나서 이 짓거리 하는 모양인데. 위자료? 참네. 어림도 없다, 어이? 위자료? 내가 어디 위자료 달라드나? 당신한테 평생 기대도 없이 살았던 사람이 바로 내가! 아, 지금 뭘까 이게 어디서 눈을 치켜도 덤비는 이게 그만 있어. 지금 뭐 하는 건데 이거. 예? 와, 엄마 또 때리려고 얘. 야, 네가 집에는 어쩐 일이고? 와, 얘 우리 집인데 내가 어디 못 올 때 왔습니까? 하루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다. 지금 뭐 하는 건데? 예?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얘. 평생을 일할 겁니까? 죽을 때까지, 예? 아니, 얼마나 돼야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평생 가족들 가슴에 대못을 받고도 그래도 모질합니까? 예?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놈의 자식이 이제 대가리 다 컸다고. 이것도 아주 쌍으로. 그래, 좋다. 이거 저녁에 보자, 어? 내가 나 이 일들 그냥 외면하고 싶었던 현실. 또다시 그 현실과 맞닥뜨리자 박재웅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형님. 이틀 후. 오랜만이네. 아, 내가 안 그래도 오늘 술 한잔 하고 싶었는데. 야, 어째 그래 내 마음을 딱 알고. 예신이 준생 입이 없다. 망개도 형님 생각도 났고 시간도 딱 맞고 해갖고 뭐 어쨌든 반갑습니다 형님. 그리고 우리 나이는 전에 안 봤었죠? 그래요. 저때 그거 봤다 이거. 아, 근데 날씨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이뻐지는 것다. 아니 그런데 다리는 또 어떡하다 그랬어요? 요만한 계단이고 내가 늘 다니던 데인데 막 이래 됐네. 기부수도 풀었고 아마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는데 이 봐, 칼 잡는 손은 괜찮다 카던데 다리가 이래가 영 일하기 파이더라고. 그래서 며칠 좀 쉬다가 일 나가 다시 나가기로 했다. 그래 뭐 날씨는 그래도 전에 다니던 직장 계속 잘 다니고 있지? 네, 저도 뭐 매일 부장 욕하면서 잘 다니고 있어요. 앞으로 네, 결혼도 해야 되고 이름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은데 그놈의 돈이 뭔지. 그래 그래, 사는 게 다 그렇다. 아, 그러고 저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건강하시대? 아이고 마, 말도 마이소 마. 두 분이서 주말만 되면 부산에 산이라는 산을 싹 다 헤집고 다니는데 두 분 뭐 아직도 다 뭐 이팔청춘이라니까. 그래. 그거 좋은 거다. 우리 이렇게 만났는데 한잔해요. 그래. 네. 반갑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가족이 가장 불행한 것만 같았던 박재웅. 작은 상념은 그렇게 덧없이 커져만 갔다. 그날 밤 박재웅은 거나하게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는데. 엄마, 내 왔니? 뭔데? 아, 또 때리더나? 두고 보자 카드만은. 내 없으니까 또 한바탕 했는갑네. 아이다, 아이다. 나라, 이거 나라. 아이고, 용아, 그런 게 아니고. 일라 보이소. 예? 일라 보이소. 얘기 좀 하십시오. 이 자식이 어디 술 먹고 들어와서 애비한테 많은 짓이고. 얼른 가자. 일라 보이소. 아니, 이놈의 자식이 진짜. 당신은 아버지도 아닙니다. 당신이 아버지로서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아니, 이 자식이 이게 대가리 좀 컸다고 지금 애비 얘기를 뭘로 알고. 이게 진짜 광마씨! 돌아가 있어! 안 맞아! 가라, 이 년아! 이 년아, 이거 똑같은 년이야, 이 년아! 참고 참았던 울분이 폭발한 순간. 이런 오로자스기 한순간 화를 억누르지 못해 벌어진 싸움은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되었는데. 쓰러진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주먹질을 해댔던 박지영. 멈춰야 한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로지 증오심뿐이었다.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아들을 말릴 수 없었던 황정희는 다급하게 근처에 사는 동서에게 연락을 했다. 내도 내 집 우리 집이 좀 못나. 20여 분 후 동서가 와서야 가까스로 아들을 말릴 수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뭐 아주머니, 아주머니, 형님 빨리 좀 하늘이 좀 튀게 모시고 걱정해. 재영아. 맨발로 힘겹게 집에서 빠져나온 박연철은 아들을 피해 도망치기 시작했다. 때마침 택시 한 대가 그의 앞에 섰고 박현철은 그대로 택시를 잡아탄 후 사라져버렸는데. 불안한 마음에 황급히 남편을 쫓아나왔던 황정희. 하지만 남편을 잡을 수가 없었다.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 재홍아, 아버지가 아무리 그래도 네가 그러면 안 되지. 형님, 아줌마는 언니. 서로에게 상처를 남긴 그날 밤이 마치 악몽과도 같았던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 박재웅 씨 되시죠? 네. 네, 저는 현대경찰서 강력3팀 김정인 형사입니다. 박현철 씨 아드님 되시죠? 그런데 왜? 그 인간이 아들한테 많이 맞았다고 내 좀 잡아달라 하던가. 해. 그 인간 지금 어디 있는데? 어느 병원에 있어? 아휴. 박현철 씨가 오늘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경찰서에 가셔서 조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를 아유 아버지 아버지의 죽음, 그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가 볼 적에는 그거는 밤에 사람이 안 오는 데인데 팬티를 입고 온 걸로 봐갖고는 분명히 유기 아니겠느냐, 튀겨가지고 유기를 한 거다. 왜 해필은 미워왔느냐, 용공사 저라고 무슨 연관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두 가지로 가지고 이제 수사를 하면서 지문을 뜨고, 지문과 뜬가 동시에 용공사 CCTV 좀 확인을 다 해봐도 안 나와. 그 다음에 그 용공, 송정 가는 저 뭐야, 그 도로변에 있는 그 가속카메라나 CCTV 다 찍어도 안 나왔어요. 안 나와가지고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문이 나왔더라고. 일단 그 사람에 대해서는 심부 파악을 한 게 있죠.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아, 저 사람 맨날 싸움을 자주 한다. 저 부인하고 싸움도 많이 하고, 어저께도 싸움을 하는 소리를 들었다. 유리가 다 깨지는 소리가 들었다. 그래서 주위를 쭉 물어보니 그 집에 아들이 있고, 형이 아들한테 올라와가지고 바로 이제 물어봤지. 그래, 저금한테도 물어보니까 이제 싸움을 했는데 죽은 줄은 모르는 거라. 자정이 훌쩍 넘은 그날 밤, 박현철은 아들을 피해 황급히 밖으로 도망쳤다. 손님 괜찮으십니까? 이거 병원으로 먼저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단 출발해 주세요. 병원으로 가자는 택시기사의 권유도 뿌리친 채 박현철은 마치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계속해서 집에서 조금 떨어진 절로 가줄 것을 부탁했다. 지인을 만나 곧바로 택시비를 주겠다며 차에서 내린 박현철. 하지만 박현철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절을 향해 올라가던 중 힘겹게 나무에 몸을 기댄 그는 불과 몇 시간 후 과다 출혈로 그곳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다음 날 새벽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황정희. 맨몸으로 나간 남편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날 아침, 박재용도 밀려오는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죽음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아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박성훈 기자입니다. 조용한 주택가에 고성이 들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 4일 밤 11시쯤입니다. 25살 난 아들이 어머니를 또 폭행하던 아버지에게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막말이 오갔고 창밖으로 유리병이 튀어나오기도 했습니다. 무시래 이 밤에 이리 시끄럽노 싶어서 밖에 나와봤죠. 네. 나와봤는데 막 뭐가 병이 막 뭐가 날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급기야 아들은 올해 66살인 아버지를 무차별로 폭행했습니다. 참다 못한 아버지는 아들을 피해 택시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과거 결혼 장소인 이곳 용궁사에 내린 뒤 심한 출혈과 함께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부정하고 싶었던 아버지의 존재, 그리고 되돌릴 수 없었던 그날의 과오는 결국 이렇게 한 가족의 비극으로 끝이 나버렸다. 저 장례식장에는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서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빌어야 되겠습니다. 형사님,
저 장례식장이라도 좀 가게 해주소. 자수술을 하나 써야 되는데. 아버지, 죄송하다는 말밖에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죄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세상에서도 이 못난 놈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